네, 안녕하세요. 집들이 달인이고요. 오늘은 퇴근했다가 다시 일 나왔어요. 저녁 때 전화가 와가지고 저번에 교체했던 그 아파트 현장에 감압밸브 이번에는 다른 세대에서 온수가 지금 수압이 약해갖고 안 나온다고. 또 뭐 아이들이 있는지 어쨌든 간에 지금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밸브 재고가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재고가 있더라고요, 마치.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참고 쓰다 쓰다. 그랬어요. 잠깐만요. 이분들이 뭐 한번 건드렸어요? 네. 와서 만졌어요? 만졌는데 안 되죠? 네. 감압밸브. 네, 조절했는데도 안 되죠? 네. 그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볼까요? 예. 감압밸브요? 네. 네, 고장 잘 납니다. 그분들이 빼긴 뺀 것 같은데? 예, 뺐어요. 빼고서 안 껴놓고 왔어요, 왜? 아, 그냥 갔나요? 네, 이거 나중에 와서 끼라고 하시고. 예. 네.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려고 했었네. 예. 예. 그것 때문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예. 네. 이거 빼는 거 보면. 빡킹은 그래도 껴놓고 가지고 그냥 갔어. 못 들고 가셨다는 거야? 그냥 가져갔는데? 뜬다고, 구경 뜬다고 하면서 그런데 빡킹이 여기 후드꼭지 빡킹이 이 빡킹이 여기 이걸 빼서 그냥 가져갔네. 이게 아마 다 이게 똑같진 않을 건데. 네. 같진 않을 거예요. 같진 않고. 잠깐만 제가 한번 제 거랑 저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한번 갖고 와가지고. 기대기를 맞춰줘야. 예. 자, 찬물 좀 틀어보세요. 찬물 좀 잘 나오죠? 예, 가운데 또 놔보세요. 믹싱 잘 되나?
잘 나오죠? 아, 예, 잘 나옵니다. 예, 틀어놓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보세요. 아, 그러세요? 아, 왜 답답하게 쓰셨어요? 네. 아니, 왜 계속 동네 수업 갔다 오고 계시는 우리 아파트가 나쁜 줄 알고. 아, 그랬어요? 지금 찬물하고, 네. 뜨거운 물하고 봤을 때, 네. 찬물이 됐어요? 뜨거운 물 됐어요? 잠깐만요. 네, 맞춰드리려고 그래. 아, 그래요? 그럼 약간 뜨거운 물 쪽이 약간 더 센 것 같아요. 좀 줄여드릴까요? 아니면 냅둘까요? 아니, 냅두세요. 예, 그러면, 그러면 쓰시면 돼요. 원래 뜨거운 물이 좀 많이 나와야 샤워할 때도 예. 그동안 샤워할 때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들었어요. 아유, 이게 아무리 그래도 샤워는 이 물 때리는 맛으로 샤워하는 거예요. 동네가 이게 아파트 단지 무슨 뭐 여기 뭐 내과에서 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폭포 이사 올 때부터 사실 별로 언제 이사 한대요? 5년 됐죠. 근데 이게 어느 한 순간 뚝 떨어지면 뭔가 고장 났나 할 건데 조금씩 해가지고 요 근래에는 도저히 못 쓸 정도의 지경으로. 아이고 그랬어. 아, 아셨으니까 다음에 이제 냉수도 그러면은 네. 바로 전화하시면 돼요.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일단 블로그 쳐보니까 도안 육산지를 가면 50달러 최근 포스팅이 딱 아, 그러셨구나. 아, 저번에 저쪽 앞동. 예. 그래가지고 여기 전문 신경도 했는데 여기가 아니시더라고요. 예, 예, 아니 저는 뭐 안 다니는데 없어요. 요즘에 뭐 구멍가게처럼 뭐 그 나와바리만 먹고 살면은 뭘 먹고 살면 봐봐 이거 다음부터는 이거 말굽을 좀 사갖고 다녀야겠네요 제가. 아니 아니요 저희가 저희도 귀찮아가지고 쓰거든요아 이거 전동드랩 아니어도요 손드랩에다 이거 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이소 가면 팔아요. 예.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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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문 닫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